문 열어달라고 막 난리치면 어쩌죠? 안 그럴 겁니다. 그녀는 저를 구원자라 믿고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지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꼭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지우리가 채찍질을 당할 뻔한 위기 상황에서 등장해 구해줬으니 믿을 수밖에 없죠. 그때 비상상황에 빠진 양은정 씨는 속을 준비가 돼 있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워낙 카리스마 넘치기도 하죠. 구원자처럼. 적성 찾았네. 사이비 교주. 그쪽 적성은 광신도? 아, 예예. 예. 아, 그럼 구원자님 다음 스텝은 뭐죠? 양은정 씨 뇌를 해방시키기 위한 두 번째 스텝. 뇌를 비우는 겁니다. 우리 뇌는 말입니다. 정보를 극단적으로 차단하면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굶주린 상태가 되면 아무 정보라도 쉽게 빨아들이고 싶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가장 바뀌기 어렵다는 종교나 신념도 바뀌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 배고플 때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는 거랑 똑같은 치네. 그럼 양은정 씨 뇌가 굶주리길 기다려볼까요?